요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죠.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라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 협동조합이 발기가 돼서 해남과 무안 등 8개 군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척지나 염전 등을 소유한 주민들이 조합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창출되는 이익을 대기업만이 아닌 농어촌 주민들도 함께 나눠 갖자는 취지입니다.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마을 기업 형태로 이렇게 소득을 같이 분배하는 원칙에 의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일궈진다라는 기대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6.2%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바꾸는 일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지법은 물론이고 산업부와 해수부 등 7개 부서의 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또 태양광 시설의 거리 제한 규정은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하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일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 토지가 갖고 있는 용도의 지자체별로 규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다 상이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입니다. KBC 강동희입니다.